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잘 어울리는 렌시스의 신상 렌즈들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파리의 겨울을 담은 느낌인 파리 인더 타임의 두 번째 시리즈로서 12월 22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연말 파리의 무드를 담았다니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만큼 연말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렌시스 할인 쿠폰까지 챙겨왔거든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렌즈 리뷰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애쉬 브라운 렌즈는 한달 착용 렌즈, 그래픽 직경은 12.9mm의 눈동자와 비슷한 크기의 렌즈예요. 브라운의 데일리함과 애쉬의 또렷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무난하지만 예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은 연한 그레이 빛의 톤온톤 서클링에 안쪽으로는 그레이시 브라운과 연한 노란 색상이 불규칙적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요. 착용해봤을 때제 느낌은 회색 도시에서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비춰진 듯한 어느 정도 적당한 느낌의 햇살을 받은 눈빛을 연출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연 느낌의 광채가 나서 더 맑은 눈동자로 표현되는 렌즈였습니다. 은은한 애쉬빛의 브라운 컬러감이라서 살짝 그레이 애쉬 브라운 느낌으로 쿨톤분들이 착용하기 좋은 브라운 렌즈입니다. 올리브 컬러는 한달 착용 렌즈이고 그래픽 직경은 똑같이 12.9mm입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푸릇한 새싹에 오묘한 빛깔이 나는 올리브빛의 렌즈예요. 서클링은 아주 연한 톤온톤의 그레이 색상이고 모든 톤에 어울리는 올리브 컬러가 불규칙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느낌과 또렷함을 같이 주는 렌즈입니다. 직경이 홍채랑 같아서 정말 자연스럽고 착용했을 때 자신의 홍채가 많이 보이는 타입이라 갈색과 올리브의 조합이 은은한 무드와 포근한 느낌을 동시에 주더라고요. 데일리한데 어딘가 묘한 눈빛을 만들어줘서 포인트로 연말에 착용하기에 괜찮은 웜쿨 안타는 올톤 렌즈예요. 웜그레이 컬러는 웜톤도 착용 가능한 그레이 렌즈이고 한달 착용 렌즈 그래픽 직경 13.2mm입니다. 브릭톤의 부드러운 서클 라인에 안쪽 디자인은 라이트 그레이, 블루, 브라운이 섞인 디자인이라 따뜻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나게끔 만든 컬러감이었고 그래서 웜톤도 착용 가능한 웜그레이 컬러고요. 그레이빛이 착용했을 때 블루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마치 파리의 밤에 아직 남은 노을이 희미하게 섞여 있는 차가운 듯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담긴 렌즈라고 느꼈어요. 보고 있으면 눈빛에 홀리는 듯한 빠져드는 렌즈 디자인이고요. 연말 렌즈로 웜쿨톤 둘다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화려한 렌즈, 파티 렌즈로 제격인 애쉬 그레이는 한달 착용 렌즈 그래픽 직경 13.8mm입니다. 파리의 화려한 불빛을 담은 듯한 느낌이 나는 컬러감이고 어두운 제 눈에서도 발색이 정말 잘 나타나는 렌즈예요. 서클링이 볼드한 타입이고 블랙 컬러라서 더 또렷한 느낌을 주고 안쪽으로는 푸른 그레이 컬러로 그라데이션 되다가 가장 안쪽에는 옐로우 빛이 아주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이 다소 튈수 있으나 착용해보면 너무 튀는 디자인은 아니고 예쁘게 포인트 줄수 있는 렌즈예요. 그리고 직경 때문에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체감상 13.5mm에서 6mm 정도라서 눈이 작은 저도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렌즈였어요. 조금 큰 사이즈의 화려한 렌즈 찾으시는 분들, 연말에 무조건 착용해야 할 렌즈로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파리의 겨울을 담은 느낌인 파리 인더 타임의 두 번째 렌즈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되게 데일리한 느낌의 렌즈들도 있고, 화려한 렌즈도 있는 라인이라, 여러분 선호에 따라서 이번 연말에 착용하기 너무 좋은 렌즈예요. 거기에 할인 쿠폰까지 드리니, 이건 정말 사야겠죠? 할인 쿠폰 번호랑 사용하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이번 연말은 렌시스와 함께 눈에 겨울을 담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더 예쁠 나를 위해 오늘도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